사모님,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꺼번에 2천만 원을 올립니까? 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제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. 예, 지금 전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누구야? 어떤 눈이야? 누님, 말 좀 곱게 씁시다. 연이라니. 좋아. 어떤 여자님이셔? 김씨 여자님이셔. 불만이야? 김씨 여자님이 왜 전화했는데? 볼일 있으니까 했겠지. 무슨 볼일인데? 내가 그걸 왜 대답해야 되는데? 왜? 왜? 저봐. 저봐, 완전 수상해. 어머! 참 멋있다! 이제 오세요. 다녀왔습니다, 어머니. 그래. 시찰은 두루두루 골고루 다 잘하고 온 거야? 네, 어머니. 피곤하네. 좀 쉽게. 갈게요. 오랜만에 신경을 쓰니 왜 안 피곤하겠어. 아, 그래. 사고는 사놓은 거 있는 거야? 저번에 다 먹고 없는데요? 제가 사올게요, 사모님. 그럼 아버님께서는 제가 다른 쪽에 가서 일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? 이것 좀 주세요.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? 루비 말이야. 네. 그렇게 욕심 많은 애인 줄 몰랐네. 욕망이 아니라 야망이라. 어, 이봐. 잠깐 학생. 예? 저요? 예. 여기 이 주소가 여기 맞아? 맞는데 아저씨? 야, 그럼 너 저기 노동팔찌라고 아냐? 어? 우리 아빠인데? 뭐? 이야, 그럼 네가 저 똥파리 아들이야? 예? 예. 너 그럼 인사해, 마. 내가 저 너희 큰아버지야. 큰아버지요? 이 똥파리가 아들 하나 잘 키웠군.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차릴 줄 알고. 그래, 재수생이라고? 부름 잘하고? 예. 그래? 야, 요즘 아빠는 어떠시냐? 열심히 잘 살고 계세요. 그래? 그럼 학교는 안 간단 말이지. 학교요? 마, 이거 말이야. 아, 예, 안 가십니다. 이 조개 부름을 받고 갔다 온 거니까 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. 응? 이 교도소라는 내가 말이지, 이 사실 인생 공부하는 데는 아주 최고지. 오죽하면 모두들 이게 학교라 그러겠냐. 근데 이 큰아빠가 이 너무 배가 고프다. 이 라면 좀 맛있게 좀 끓여봐. 응? 예. 아유, 아유, 배고프다. 아유, 배고프다. 아, 큰아버지. 응. 마침 라면이 떨어져서요. 제가 금방 사올게요. 예, 그럼 좀 먹던 라면 좀 참갑다. 좀 가져와. 배가 너무 고파. 네,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. 아,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, 진짜. 어, 지호가, 왜? 아, 아빠. 큰일 났어요. 뭐, 큰아버지? 야, 네가 큰아버지가 어딨어? 여기 닭갈비 3인분이요. 아, 돈팔씨! 돈팔씨! 무슨 일이야? 돈팔이! 너 여기 왔어. 아이고, 오랜만에 만난 형님한테 이 첫인상한 게 뭐야? 이리 나와! 야, 아빠, 왜 이래? 잠장 나와. 아빠, 이러지 마.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. 알았지? 나! 야, 똥파리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나 죽일 놈이야. 내가 내 촛불을 받을 놈이야, 똥파라. 야, 내가 오죽 했으면 널 찾아왔겠냐, 똥파라. 똥파라. 시끄러워. 다 집어쳐.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찾아와서